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베일톤 코럴 모드, 코럴 시리즈네요. 얘 2예요, 2. 얘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어요. 그때 우리 예전에 원 모델 했었는데, 원이 아니지, 오리지널인 거죠. 우와! 이게 16개 정도의 모드가 있는데, 그전 모델에도 16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된딱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 소리 들어보면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이거 무게는 뭐 언제나 가벼운 우리 베일톤 150g.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걸로만 이제 한 10개 해놔도 1.5kg. 이게 무슨 아우. 네, 그러면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야르. 네. 왜 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왜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 인생은 아무 이유가 없는 예. 겁니다. 네, 베일톤 드디어 왔네요. 코랄 모드 2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온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보다는 빈도수가 높아요. 예. 베일톤은 되게 아직 잊기 전에 나와요. 그치? 예. 꾸준하게 나오는 친구죠. 예. 얘가 우선 업그레이드 된 거입니다. 예. 노이즈 감소됐고요. 예. 그리고 모드 좀 새로운 모드들이 조금 뭐 추가됐고요. 바뀐 게 있어요. 예, 바뀐 게 있고요. 뭐 근데 그렇게 많은 모드들 바뀌진 않아서 뭐 모드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필요한 모드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보시면 홀드하면 탭템포 기능이 장착이 됐어요. 띠로리. 예. 네, 이게 모드나 이런 데서는 레이트가 조금 음악 연주하실 때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레이트에 따른 그 템포의 그런 왔다 갔다 그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탭템포 장착은 좀 신의 한 수가 예. 아니었나. 그러니까 느린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데 따다다다다다 막 이렇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좀 스피드 있는 걸 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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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다든지 이러면 네. 당황스럽죠. 그렇죠.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좀또 모냥 빠지죠. 모장 빠지죠. 네. 예. 그러니까 발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공연할 때 예. 이걸 숙인다는 건다 모냥이 빠져요. 빠진다. 네. 예. 그걸 특히 방지. 직사광선 네, 하에서 예. 그렇죠. 그렇죠. 직사광선 하에서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우선 사운드보다는요, 좀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들려드리면서 탭템보랑 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랑 이제 레이트 타임하고 뭐 뎁스, 랩에 이런 것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더, 트위니 발브? 네, 팬더에 장착을 했고요. 가볼게요. 지금 얘가 뭐냐면요, 지금 J 코러스예요. 재즈 코러스. 네, J 코러스 야, 보여요? 그 네, 읽으세요 이게 그걸? 근데 자, 단점은 제로 안 제로인데?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제로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제이제. 야, 야, 그걸 읽네. 이게 야, 무슨 되게 제이 코러스. 좋구나. 이렇게도 보이는데 무슨 제이 코러스. 나도 이건 보여. 코랄 모드 2는 보여. 그 밑에 건 이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거 안 T 보이는데? 코러스. 레이 예? 티 코러스 터보 뭔가 하면 비브라 나 디튠 디튠 아, 다 어떻게 그걸 읽어? 나 비턴 뭐 오턴 뭐 이런 게 있고 에코텀 그리고 프렌저 이, 아, 나세 개로 보여. 뭐 야. 제트 뭐 페이저 아, 뭐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돋보기가 필요해, 돋보기. 네, 이게 렌즈를 착용하세요 뭐 이런 느낌. 뭐, 여기다 이렇게 돋보기 달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오 오! 예. 예, 괜찮을 것 뭔가 획기적이야. 돋보기를 하나 같이 넣어줘야 되겠네, 같아요. 예, 여기다. 그런데 야외 공연에서는 거기 이렇게 태양광이 되고 타겠다. 그래서 돋보기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옆 사운드 들어볼게요. J 코러스. 아이, 좋다. 완전 좋죠. J 코러스는 뭐, 트라이앵글 웨이브의 풍부한 코러스 사운드래요. 아, 빈티지 코러스, 재즈 앰프네, 재즈 앰프 스타일. T 코러스가 트라이 웨이브, 아, 이 바로 위에요. 트위니 볼보? 오! 아, 뺄까? 오, 이게? 아니, 이게 EQ가 있어? 너무 잘 아니, 소리 너무 잘 맞춰놨다. 노이즈 안 나는 거야. 야, 야, 이거는 이거 이거 얼마야? 미쳤네. 얼마야? 이거 10만 원이야. 이거 대박인데요?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 어쩜 이렇게 정갈하지? 어머, 이거 진짜 웃긴다, 얘. 아, 다른 거 가볼게, 다른 거.
자, 우리 플랜저 가볼게요. 아니 뭐 했어? 뭘 했지 우리가? 진짜 재택이 날라가네 이거.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 탭템포를 탭템포로. 여기 홀드를 시키면 탭템포가 되거든요. 홀드 깜빡깜빡깜빡깜빡 됐다 이 정도면. 아 이거 끝에 그 여음도 너무 좋다. 테일도 장난이야. 아, 다른 거 들어볼까? 뭐 있을까요 또? 제트? 제트? 오, 그것도 맞죠? 어, 페이저 할게, 페이저. 좀 느려. 좀 빠르게 할게요. 네. 자, 탭 홀드 한다고. 네. 오케이. 좋다. 이 또 페이저는 EQ를 빈티지하게 잡아놨어. 그러니까요. 아, 그 사운드에 좀 어울리게. 네, 어울리게 잡아놨어요. 다 잡아놨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레벨이 조금 작아진. 봐봐요. 이거랑 좀 그 뒤에 나오는 모드 사운드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 원음이 약간 살짝 수그러든 느낌이 네, 들거든요. 네. EQ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느낌인데 네.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공간계를 사용할 때는 좀 어쨌든 깔리는 사운드일 테니까 뭐 솔로 할 뭐 우리 보스 코러스나 이런 거 밟아도 약간 다운되죠. 예. 왜냐면 그 뎁스라는 게 있어서 예. 그 최고치가 찍혀야 되니까 예. 그거를 이제 원래 사운드로 해놓고 또 열가니까 내리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하는 거니까 네, 다른 것도 유바 유니바이브. 오우. 와 이거 사운드 바뀌는 거 봐라. 유니바이브 얼마죠? 네. 그거 되게 비싸죠? 아 유니바이브 비싸죠. 걔 20만원대 그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니바이브만큼 좋네요. 네 해봐. 마지막까지 네. 자 이제 와우 티 와우래요. 터치 와우. 아 좋다. 이게 뭐니? 자 원은 오 굿. 아 이게 오토 와우보다 훨씬 네. 좋아. 어떡해. 100점. 노이즈 없는 거. 기타 한번 쳐보시죠. 아 장난 아니에요? 기타 3매개가 빠졌는데 다음 개가 읽을 수는 없지만 읽을 수 없다고?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건 그냥 A 와우인데요? A 와우 그냥 네. 이게 오토 와우네. 안 읽혀 나는 로우파이 로우파이 비브라토인가 본데? 마지막 건 비브라토 네 비브라토입니다 원보다 훨씬 좋은데요? 장난 야 원보다 훨씬 좋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이게 끄면 이렇게 허전했던 소리가 어우 좋아 그만 치시고 진행하시죠. 뭐라고요? 너무 재밌는데? 예,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예. 가지고 계속 놀라면 될 수 있다. 예. 아, 나 아까 와우 치고. 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이거는 왜 왜 쳐보라고 했는지 너무 예. 다를 것 같아요. 치니까 기분이 너무 아니, 좋아. 내 손이 있잖아. 예. 오, 진짜 달라붙어. 예, 뭐라지? 그 피크가 예. 오른손이 여기 잽에 잽이야 이건 진짜 잽. 이건 잽이다. 와. 와. 장난 아닙니다. 와, 이 최고다 최고. 제 진짜 와우가 장난 아니에요. 예, 와우. 이거는 뭐 코러스 이런 것도 다 좋고. 다, 다 좋은데 예. 티 와우 쓰려고 사도 돼요. 예, 오토 와우, 티 와우 최고다. 그냥 티 와우를 10만 원에 주고 샀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럼. 장난 아닙니다. 야, 와. 이렇게 좋을 수 있네요. 네, 뭐 이거는 뭐 사운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느 이펙트에 물리든 어느 앰프에 물리든 뭐 이 정도 요 정도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간계의 그런 맛 약간은 커팅돼서 그 뎁스를 가져가야 되니까 약간 레벨이 좀 작은 느낌이 있다는 거. 네. 네 그거는 뭐 원래 공간계들 네, 네, 발생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와, 큰일 났네. 또 베일턴 또 뭐 해냈네요. 네. 하나 아쉬운 게 있지만 이 작은 곳에 이 16개를 넣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 네, 돋보기가 필요해. 그 그거 하나가 이거 티와 터치와 아, 맛 보여요? 안 보여. 아니, 가까이 보면 보여요? 여기서 보인다. 보여요? 근데 아, 잘 안 보여. 작아 너무 작아. 바이브? 아. 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근데 네네 뭐 그런 당근을 많이 드시면 눈이 좋아진다. 당근. 아 그래요? 나 당근 안 먹는데. 아 나는 당근 그냥 억지로 먹어요. 눈 좋아지려고요? 네. 아 나 당근 그 먹어야겠는데. 네. 어떡하지? 당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타우린 그만 드시고 당근으로 좀 네,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을 위해 당근을 먹도록 할게요. 네, 아, 제 콜라보 장난 아니네요. 그러면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6월 9일날 우리 썬데이 기타에서 루나스톤 이것도 루나스톤이었네요 스무스 드라이브 1 네. 이었던 거기에 한 줄평으로 도끼장미 도끼장미님 네 도끼장미님이 손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손질되지 않은 값비싼 최상의 재료인 것 같네요 어허 옛날 애니메이션 요리왕 비룡에서 주인공 비룡이 특급 요리사 심사를 받기 위해 마련한 재료 마냥 아하 사용자의 실력을 극단적으로 타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이면 소스 오디오가 낫지 않을까요? 한줄평으로 이걸로 좋은 소리 못 내면 니 탓. 이걸로. 니 탓이. 그치 손 탓이야 손 탓. 네, 손 탓입니다. 아,
사운드는 좋으니까요. 네. 자, 도끼 장미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한줄평 주시죠. 네, 모듈레이션의 이 모듈레이션의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건 돋보기뿐. 돋보기만 있으면 100점입니다. 모듈레이션 대 왕세장님. 왕세장. 미스터 에브리띵. 미스터 에브리띵. 진짜 다 가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케이크 완전. 이게 모듈레이션만 아니었으면 네. 12점 받을 텐데.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108,000원이에요. 아, 그냥 주자. 이럴 때 주지. 언제 주냐. 네. 맞아요. 네. 자, 와우에서 나는 뻑이 갔지. 뻑이 갔어. 오죽하면 기타를 쳐보라 그랬을까? 몇 대? 몇? 그쪽! 10점! 예! 와, 돋보기가 없는데도 10점! 예. 돋보기 점수 깔라 그래서 9점으로 깔려다가 이거... 9점을 줬습니다. 10점 쳤어. 10점. 아, 기분이 좋아지셨어. 와우 소리에. 뭐 네, 딴 것도 계속 치고 싶어요. 네. 아, 왜냐면 그 정도로 사운드가 되게 좋고요. 이 사운드 자체 모듈레이션에 EQ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요. 원음 자체가 아니라 네. 이 모듈레이션 사운드에 어울리는 톤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유니바이브 아까 들어봤죠. 오, 네. 아, 그 빈티지한 그, 톤. 네, 로우파이도 마찬가지고 아.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서 아, 처음부터 근데 그랬어요. 코러스부터. 코러스가 네, 코러스부터 깔리는, 예, 게 깔리는 게 예사롭지가 뭐, 예.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 오늘 진짜 되게 코랄 모드 2. 이게 진짜 베일톤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실망시키지 같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가격이 뭐. 가격과 사운드.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베일톤이라는 게 함정. 하나에 만 원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16개니까. 네, 한 6천원, 7천원밖에 안 하는데. 아, 미쳤죠, 기가 미쳤죠. 네. 미쳐서 미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베일톤에 좀 기대를 걸면서 우리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야, 네. 저건 어떨까 또. 글쎄 말입니다. 네.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뭐 더 될지 비슷하겠죠.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더 멋진 베일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좋아요가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